헥, 귀엽당.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쌀쌀맞아? 사춘기야?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는 맨날 포켓몬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아니 나는 옳은 걸 옳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이니까 그렇지. 네 혼자 양심 많이 하시가야. 네? 이 할애비가 혼자 적적해서 그러니까 뭐하는지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아니 할아버지가 웬일이세요? 이것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뭐하고 있었냐면 포켓몬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이건 뭐야? 무슨 속구장난 같은 걸 하고 앉아있어? 참고로 포켓몬 게임은 개싸움. 오 이런 것도 아주 재밌어 보이는. 그만 악질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진심이라고. 이거는 포켓몬 캠프라고 포켓몬이랑 공놀이 하거나 막대기를 사후작에 하는 거야. 오 요즘엔 별게 다 있구만. 그쵸 할아버지도 해보실래요? 응 아니. 에? 아니 그냥 한번 하시면 되지 왜 또 튕기세요? 3D 포켓몬은 정이 안 가. 책 엄청 까다롭네요. 포켓몬을 3D로 보는 게 어때서요? 자고로 포켓몬 하면은 2D 도트 그래픽이 근본이다 이 말이야. 너 근본 대령이냐고요? 포켓몬 게임은 말이에요 이렇게 도트 그래픽으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져. 야 그게 포켓몬이지? 3D로 만들어진 거는 포켓몬 같지가 않아. 무슨 소리세요? 3D가 포켓몬 세계에 더 가깝게 표현된 거죠? 요즘 애들은 2D 감성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지. 무슨 2D 감성이에요? 3D도 감성 있거든요? 아이고 재민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잖아. 우리 동년배들이 보면 2D 감성이라는 게 딱 보면 나오는데 재민이가 뭘 알겠어?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2D 그래픽은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포켓몬이든지 우리든지 캐릭터든지 게임 그래픽이 그렇게 많이 발전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 무지하게 노력하는 점 혹은 창의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 그런 거라면 3D가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구요. 진짜 포켓몬 세계를 보여주니까요. 그것도 좋은데 2D는 말이에요 그런 표현의 한계 안에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술적인 측면이 있다 이 말이야. 흥 억지예요. 억지라냐? 잠만보 봐봐. 실제로 따지고 보면 잠만보가 엄청 커야 하는데 이거 보면 주인공이랑 비슷한 크기잖아. 그래도 이렇게 도트 그래픽으로 표현되니까 잠만보 몹지 때문에 길이 딱 막혀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 XY 버전에서도 잠만보가 길 막고 있는 거 있거든요. 네? 그래 이거 봐라. 잠만보가 길에 누워있어도 뭔가 꽉 찬 것 같지가 않잖아. 그리고 이렇게 3D로 표현되면 이상하게 뭔가 더 어색해. 이상하긴요. 더 생생하게 잘 표현되니까 더 좋죠. 그러니까 포켓몬 세계는 상상의 세계인데 더 생생하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뭔가 더 이질적인 게 있다고. 그게 뭔 말이냐고요? 포켓몬은 말이에요 2D 도트 그래픽이 좀 더 과감하고 왜곡되게 표현해서 웃기게 만들어진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봐라 골뱃 혓바닥 내밀고 있는 거. 이런 만화적인 표현은 2D밖에 안 된다고. 꿀꿀꿀 3D는 이런 거 있어? 꿀꿀꿀꿀 웃기긴 하네요. 대신 요즘 골뱃은 이렇게 날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고요. 뭐야 이거 완전 골뱃이 진짜로 날아다니는 것 같잖아. 포켓몬이 이렇게나 발전했어? 그거 봐요 3D가 더 좋죠? 네? 이 정도는 해야지 그나마 요감 맞지? 어때 수라가. 이렇게나 많은 포켓몬들을 3D로 하나하나 만들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리고 2D는 날아다니는 것도 표현 못하죠. 옛날에는 크리스탈 버전에서 잠깐 움직이는 것 말고 웃긴 한데. 요래 요래 역시 저것도 나서야겠군요. 5세대 블랙 화이트 버전에서는 2D 포켓몬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날고 있는 게 표현됐다니 사실. 뭐야 도트 그래픽이 계속 움직이잖아. 이거는 크리스탈 버전급은 대하는 건데. 크리스탈 버전에서는 포켓몬이 등장할 때만 잠깐 움직이지만 5세대부터는 이렇게 모든 포켓몬이 실시간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정말 너무 바뀌었잖아. 무슨 소리세요? 이거 나온 지도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네? 이것도 오래된 거야? 이렇게 도트 그래픽 움직이게 만들 수 있으면서 그전에는 왜 이렇게 못 박아놓은 거 마냥 고장시켜놓거나 찔끔 움직이게 만들어놓은 거야? 아 그럼 3D 그래픽은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다양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역시 3D가 최고! 라고 말은 하지만 노트 찍는 게 3D 만드는 것보다 훨씬 힘들지. 이게 뭐가 힘들어요? 그냥 대충 만든 것 같은데요? 대충 만들다냐? 도트 이거는 하나하나 찍어야 한다가
도트 찍으면서 전체적인 포켓몬 모양도 고려하고 음영이나 색까지 넣어야 하는데 도트 안에 들어가는 색깔은 또 제한적이라서 엄청 생각하면서 공들여서 만들어야 한다가, 그런데 3D는 뭐다? 바로 그냥 프로그램으로 대충 만들어가지고 뚜딱 만드는 게 바로 3D 그래픽이지. 아, 그래서 할아버지는 도트 찍은 적 있어요? 없지. 3D 그래픽 만든 적은요? 없지. 근데 무슨 평가를 하세요? 재밌네. 이제 미리가 너는 해봤어? 어쨌든 도트나 3D나 둘 다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도트와 3D 그래픽이 함께 사용된 4세대 포켓몬 게임이 최고의 포켓몬 게임이라고요! 그 말 언제 나오나 했네. 아주 기아파 죽겠어! 무슨 4세대 3D가 있어? 눈 씻고 찾아봐도 3D 쪼가리도 안 보이는데? 이 게임이 집이랑 포켓몬 센터 3D인데요? 뭐야? 이거 3D야? 요래요래 보면 모르시나요? 아니, 시점이 고정돼서 360도로 회전하면서 볼 수도 없는데 3D로 만들면 뭐해? 주인공이랑 NPC, 바닥은 2D고 건물만 3D 넣을 거면 뭐하러 3D나? 다 2D로 만들지. 갑자기 발전소에 있는 발전소 보면 3D로 정말 멋있게 만들어졌다고요? 이렇게 4세대부터 조금씩 3D가 들어가고 5세대까지는 컷신에서도 3D가 들어가서 나름 멋있는 장면들이 잘 표현되기도 했고, 특히 오프닝에서 3D로 된 전설의 포켓몬까지 볼 수 있었다고요? 아이고, 3D가 무슨 포저파이터원에 나온 아저씨들 같잖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옛날에도 이렇게 계단 현상 있는 3D 그래픽은 아주 저급한 걸로 쳐졌다 이 말이야. 전례. 그렇게 풀 3D로 만들어졌다고 홍보하던 XY 버전도 계단 현상은 물론이고 정작 게임 플레이할 때는 필드에서 360도로 회전도 못한다고요? 네? 아니, 3D로 만들어졌는데 360도로 회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필드와 포켓몬을 3D로 만들었지만 고정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2D 포켓몬이랑 똑같다고 할 수 있죠. 네? 3D 게임이 고장 시점이라가? 아이고, 그냥 3D는 빛 좋은 개살구잖아. 그럴 거면 2D로 만들어야지. 2D로 다시 만들어 오라 그래. 무슨 소리세요? 미르시티에서는 이렇게 빙빙 돌아다닐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저 무슨 맵을 이따구로 만들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해? 나 같은 노인네들은 이런 게임하면 길 잃어버리기 싫다고. 그러면 택시 타면 돼요. 맞았지, 그치? 포켓몬 게임에 진짜 택시가 있다고? 네, 택시 타면 원하는 곳까지 바로 갈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럼 뭐하러 포켓몬 모험 떠나고 자빠져서 지금까지 그냥 택시 타고 달라고 하지. 아니, 그러고 보니 그렇잖아. 역시 최고의 포켓몬 게임은 4세대. 택시는 미르시티에서만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켓몬 도감에서 포켓몬 360도로 회전되거든요. 오, 이건 아주 신기하구만. 나 때는 도감에 포켓몬 그림 한 장 딸랑 넣었는데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3D로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잖아. 그럼 우리 귀여운 이사이치 한번 봐볼까? 아이고, 이렇게 생겼었구만. 아이고, 귀여운 거. 이렇게 터치하면서 만질 수도 있고 과자 더 줄 수 있다구야. 네? 포켓몬은 진짜 만지고 쓰다듬는 거 같잖아. 아이고, 귀여워라. 그랬죠요? 우리 귀여운 이사이치 그랬죠요? 역시 3D가 최고라고 할 수 있죠? 무슨 3D가 최고야? 아니, 아까 3D 이상해씨 귀여워하셨잖아요. 방금은 이상해씨가 나를 홀려서 그런 거지만은 2D로 만들어진 포켓몬은 예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 뭐가 예술인데요? 전설의 포켓몬들 봐라. 위치만 봐도 도트 노가다를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예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고. 모르겠는데요? 모르긴 말마라! 부부 같은 거랑 비교해봐! 얼마나 한땀 찍어가며 만든 거 같냐고! 그런 거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런 거 같기도 해? 딱 봐도 퀄리티 차이가 어마무시하잖아! 그래서 구구 같은 것만 보다가 빛을 채색조! 여기야! 전설의 새! 전설의 개! 이런 거 보면 정말 갖고 싶어서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았다고! 특히 그 중에서 전설의 개는 미친 듯이 도망가고 거의 준호급으로 쫓아가야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전설의 포켓몬 잡고 싶게 만들어야 하니까 도트 이미지부터 아주 그냥 미친 퀄리티로 나와야지. 흥, 전설의 포켓몬 역시 3D로 봐야죠. 저는 3D가 훨씬 멋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보세요. 아니, 3D 뷰치는 뭔가 없어 보이잖아. 위압감 같은 게 없다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3D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벤트 장면도 나온다구요. 이것이야, 엄청 멋있잖아. 게다가 뮤츠 연기사도 이렇게 3D로 제한됐다구요. 아니, 이거는 극장판에서만 보던 장면인데. 레드그립 버전에서는 이상한 집이 원래 연구소였다고 했지만 하나도 연구소 안 같았는데 여기는 진짜 뮤츠 연구하던 곳 같잖아. 역시 3D가 짱이죠. 그래도 색 좀 봐라. 색깔을 몇 개 못 쓰는 한계가 있었어도 이렇게 극한까지 퀄리티를 올려서 아주 그냥 봉황 그 자체로 만들었다 이 말이야. 루기아도 딱 보면 그냥 바다의 신 그 자체였지. 바다 깊은 곳까지 가서 루기아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생각만 해도 긴장돼서 가슴이 콩닥콩닥거린다고. 그런데 이게 도트가 아니라 3D였다면 이런 느낌 자체가 들 수가 없다.
아, 이 말이야. 왜요? 기본적인 도트 이미지에서 볼 수 없는 위압감과 멋짐이 폭발하잖아. 그래서 도트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함이 있는 대신 이렇게 힘조절 법을 빡세게 줘서 당시 초딩들 다 게임에 환장하게 만들었지. 그런 의미에서 4세대 포켓몬 게임인 허트골드 소울 시버 버전을 빼놓을 수 없죠. 7세초 같은 경우에는 허트골드 버전에서 방울탑에 내려앉는 장면이 정말 최고였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3D, 방울탑에서는 2D 그래픽이 합쳐져서 정말 7세초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다고요. 뭐야, 7세초도 이런 이벤트 장면이 있어서? 아니 금버전에서는 방울탑 꼭대기로 가면 어디 치킨 한 마리가 7세초라고 우기고 있는데 여기서는 진짜 멋있게 만들어졌잖아. 무녀들까지 쫓으면서 7세초를 부르다랴. 무기와 통정할 때도 무녀들이 위치를 치는 다음 이렇게 폭포에서 튀어나온 연초를 볼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 바다의 신처럼 나오잖아. 은버전에서는 어디 오리 통통배가 동그랗게 잡아껴 있었는데. 그래서 역시 포켓몬 최고의 황금 세대는 바로 4세대 포켓몬 게임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어디 금방지게 도트로만 승부 안 보고 치사하고 야비하게 3D를 끼워간 자사, 그것도 계단 다 보이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때 당시에는 닌텐도 DS가 3D 그래픽이 가능해져서 포켓몬의 3D화를 요구하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2D와 3D를 섞은 과도기가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 무시하고 2D로만 만들었어야지. 명작 게임의 3D화는 무시할 수 없는 대세였다고요. 콜로 2D 도트로 지금까지 나왔다면 나 같은 사람들도 오래하고 엄청 많이 팔렸을 거. 아, 이 말이야. 지금도 많이 팔리거든요. 이렇게까지 2D 도트 그래픽에 집착하시는 걸 보면 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도트를 좋아하는 게 약간 추억 보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뭔 소리야? 도트 이미지가 좋아 보이는 건 바로 어렸을 때 게임하던 추억이 섞여 있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같이 다는 소리야? 포켓몬의 2D 도트 그래픽을 보면 전부 잘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금은 버전에서 따뿔이 나오면 이렇게. 저번에도 봤는데 무슨 동그란 거에 팔만 내밀고 있는 게 너무 웃겨요. 진짜! 아니 이놈은 포켓몬 배틀하라고 했더니 왜 생사 확인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만든 거는 몸만 나오면 이상하니까 억지로 팔만 나온 거라고요. 3D에선 이런 일 없죠? 끄끄끄. 역시 3D죠? 겨우 따꾸리 하나 가지고 출색조도 모가지랑 깃털만 나오는 끄끄끄끄. 저선의 포켓몬 사전! 무슨 치킨처럼 분해된 거냐고요? 이게 뭐야! 지금 보니까 봉황이 아니라 무슨 삐들기 같잖아! 팬톱도 레드그린 버전에서는 까까까까! 무슨 물개냐고요? 아니! 내 팬톱이 이랬다가? 고수도 이렇게! 까까까까! 가수 포켓몬이 아니라 개성구 포켓몬 까까까! 진짜! 이게 도트 이미지 예술 까까까! 이렇게 도트 이미지 중에서 구린 것도 많은데 그런 기억이 없는 이유는 바로 추억 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포켓몬은 옛날에는 진짜 대충 만들었나보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이 더 대충 만든다가! 그리고 3D로 넘어오면서 도트 이미지로 그 콘셉트를 잘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얼룩이인데요. 얼룩이는 처음 등장한 3세대 루비 사파이어 버전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3D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핑핑 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뭐야! 얘는 처음 보는데 엄청 귀엽잖아! 얼굴은 비틀거리며 움직이는 걸음을 걷는다는 콘셉트가 처음부터 있었지만 도트 이미지로는 잘 보여지지 못했다고 3D로 그 콘셉트를 제대로 살리게 됐죠.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3D가 더 콘셉트를 잘 살린 사례도 있구만. 지그재그리도 원래 지그재그로 뛴다는 콘셉트를 도트로 못 보여주다가 3D에서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뛰는 걸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포켓몬이 지그재그로 뛰는 거 엄청 신기한데? 지그재그에서 지나온 직구리는 이렇게 직선으로 뛰는 것도 보여줘야. 오! 직선으로 뛰어서 직구리구만. 골드 실버 버전을 등장했던 통통코도 3D에서는 이렇게 이파리 부분이 프로펠러처럼 들어갑니다. 아니 이놈 원래 이파리로 난 놈이어서? 통통코는 민들레가 못해 보이자 풀 비행 타입이고 산들바람에도 날아간다는 콘셉트가 있어서 3D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야, 나도 몰랐던 포켓몬 콘셉트까지 할 수 있잖아. 아주 좋구만. 물포켓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잉어킹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한심한 포켓몬이란 콘셉트라서 이렇게 바닥에서 펄떡거리게 만들어졌죠. 야, 이런들 엄청 웃기잖아. 이건 내가 인정한다. 할아버지가 뭔데 인정하세요? 대법관이세요? 시끄럽고 이런 거는 인정하긴 하는데 그 도트 감성을 따라오려면 멀어서. 사실 3D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사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마돈의 경우 원래는 이렇게 몸에서 머리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3D에서는 그런 효과가 없어졌다고요. 내 한마도 돌려내라 이놈들아. 뭐야, 하마가 탈모인 것 같잖아. 아니 근데 무슨 하마가 모래를 내뿜아? 알아야? 무슨 일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플레이폼은? 이게 뭐야? 무슨 이맥거리 없는 족제비를 만들어놔서? 그냥 갈진 플레이폼 불꽃 어디 갔냐고? 플레이폼은 이제 3D로 오면서 불꽃을 사용할 때만 불꽃을 내뿜게 만들어졌답니다. 아니 누구랑 맞고 이 땅으로 만들어서?
저번에 레전드 아르세스에서 보셨나까? 왜 또 화내시냐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D가 아주 그냥 금물 다 말아먹었잖아. 매드가드 포켓몬도 3D에선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넘친 포켓몬이라고 해도 무슨 딱지도 아니고 바닥에다가 껌딱지만 해 붙여놔서 이렇게 보면 사실 도트 이미지는 각도빨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트로피우스도 도트에서 이렇게 멋있지만 3D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공룡에다가 글라이드 심어놨냐? 전설의 포켓몬들만 봐도 도트가 훨씬 멋있는 게 많이 있다고요. 펄기 같은 경우에는 도트에서는 이런 중압감이 느껴지지만 3D에서는 그딴 게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내 펄기가 떨려들어요. 들어. 확실히 보즈부터 해서 3D가 아쉬운 게 있구만. 근데 기술 같은 거는 3D가 훨씬 더 멋있지 않나요? 파괴강선 같은 거 보세요. 뭐야 이게? 완전 에너지 파잖아. 이야, 파괴강선은 멋있구만. 파도 타기도 멋있어요. 오, 파도 타기? 엥? 이게 뭐야? 진짜 파도 불러오잖아. 이거는 파도 타기가 아니라 파도 불러오기잖아. 파도 타기 쓴 애는 파도 피하려고 그냥 포켓몬을 위로 올리고 있잖아. 점프하는 동작으로 만들었어야지. 아니면 파도를 진짜 타든가. 그딴 걸 게임 프리커 해줄 리가 없죠. 그럼 도트에선 어땠는데요? 레드그린 버전에서는 이렇게 비 내린 다음 물줄기가 아래에서 위로 이게 파도랑 무슨 상관 있냐고요? 게임아! 도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차이게. 그래도 금은 버전에서는 이렇게 파도 타는 것처럼 묘사가 파란색 선만 나오잖아요. 파도 타기가 아니라 물체육인가요? 시가! 폭포르기도 사실 3D가 더 멋있죠. 네? 폭포르기? 그건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리그 갈 때만 비전 머신으로 한번 사용하고 배틀에서는 사용 안 해봤는데 그때 어땠었지? 레드그린 버전에서는 이랬고 골드 실버 버전에서도 이렇게 그냥 이펙트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다였답니다. 깨깨깨깨! 폭포르기가 아니라 거품물과 아래에서 위로 때리기인가요? 시가! 3D는 어떤데? XY 버전에서는 이렇게 야! 무슨 비대야?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폭포 오르기가 아니라 비대 오르기였던 거야? 흥! 썸문 버전에선 더 좋아졌거든요? 응? 폭포 오르기가 아니라 워터슬라이드잖아! 놀이동산 와서 무슨 폭포를 바닥에다가 깔고 앉아있어! 제 소드실드에서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폭포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무슨 포켓몬 배틀하는데 폭포 소환하고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도트 당시에 가장 좋았던 거는 바로 사이코 기르시스지. 사용하면 아주 그냥 포켓몬부터 텍스트까지 초능력 맞은 것처럼 일그러진 이펙터. 이게 바로 최강의 에스퍼 타입 기술이다 라는 것을 그냥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3D는 이거든. 사이코 기르시스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멋있어요. 어정사 이런 건 어지럽기만 해서 별로라구요. 하지만 대폭발 같은 걸 보면 3D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졌죠. 예전에는 그냥 폭발 이펙트만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이펙트가 장난이 아니라는. 와, 이건 좀 대단한데?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분화도 멋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야, 진짜 화산 폭발하는 것 같잖아. 이야, 진짜 멋있는데? 지진도 진짜 지진 쓰는 것 같다구요. 뭐야, 땅까지 나오잖아. 도트에서는 그냥 화면 오지게 흔들어 제끼는 게 나았는데? 하지만 3D로 넘어와도 여전히 별로인 것도 많죠. 두 번 차기라든가 3D까지 와가지고 제자리 차고 앉아있구만. 3D로 바뀌면 뭐하나?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삼촌은 도트가 좋은 거예요? 3D가 좋은 거예요? 맞아, 이놈 아까부터 도트에 붙었다가 3D에 붙었다가 하는 게 완전 박쥐 같잖아. 돼지 주제. 돼지 비하하지 말라니까요. 그 저는 그러니까 누구 편인데? 도타? 역시 3D죠. 역시 포켓몬은 바로! 도트와 3D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에휴, 저런 쭈대오는. 그러게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래서 도트와 3D의 접점이 4세대가 근본이라고. 아유, 저런 놈 말 듣지 말고 3D 포켓몬이나 더 보러 가자고. 네, 저도 도트 포켓몬 다 구경하고 싶어요. 어이? 그렇게 덕후는 두 사람에게 욕을 먹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의 사이를 좋게 만든 균형의 수호자가 됐다고 한다.